안녕하세요. 달샘의 필름입니다. 목소리가 좀 새벽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몹시 잠겼는데 2단원 소수의 나눗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에요. 오늘은 당연히 1차시고요. 뭐 교과서를 몇쪽 한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그냥 잠깐 얘기만 한번 해볼 거예요. 익힘책 뒤에 한 장짜리가 있는데 익힘책은 19쪽입니다. 제가 지금 일어나서 처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분수의 나눗셈 끝나고 이제 소수의 나눗셈 들어갔습니다. 사슴벌레? 사슴벌레 애벌레가 처음에 1.2cm였는데 4.8cm가 되었다. 그렇군. 얘를 좀 이렇게 누르면 얘가, 아휴, 잘한 건 알겠는데, 몇 배가 됐을까? 현재 길이를 처음 길이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똑똑하네. 이뭐 약간 아이고야 어린이집 느낌인데 약간 음료수 2리터를 6개 똑같이 나누어 담을 수 있을까? 큰 사진의 길이는 뭐 가로는 작은 사진의 몇 배일까? 뭐 근데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4.2리터 2리터 막 이렇게 나누고 있고 철사 1.2미터를 0.4미터씩 자르면 몇 조각이 될까? 이건 뭐 나눗셈의 전형이죠, 그렇죠? 뭔가 뭐지 뭐 만드는 거지 지금 뭐 이렇게 축제 같은 거 하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맞는 거 같지. 축제 같은 거 하는 거 같아요. 자, 우리가 나눗셈을 어떤 걸 배웠냐면 지난 학기에 소수의 나눗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어지는 수가 뭐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된다고 하면은 결과의 값도 10분의 1배, 100분의 1배 된다고 했고 그리고 소수점 맞추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소수점 맞추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내용으로 한번 볼까요?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공부할 준비가 되는 건 정말 힘들죠.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뺄셈인데. 이건 1.2인데 느낌이 안 오는 친구가 이게 가장 소수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수학의 직관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3.2에서 2를 뺐다. 이거는 그냥 3에서 2를 뺀 거랑 결과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2하고 뺐다고 해서 3이라고 답을 썼다고 생각해보자. 이럴 친구 없겠지만 근데 언뜻 봐도 3.2면은 3 어식이잖아. 그러니까 1뭐 느낌이 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3하고 2하고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3.4라는 건 3보다 조금 큰 거니까. 그러니까 6보다 좀 크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와야 된다고. 그래서 4이 8이고 3이 6인데 소수점은 여기에 찍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얘도 5, 7에 35니까 35보다 조금 더큰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2, 7에 14, 5, 7에 35, 36이니까 소수점은 여기 들어오고요. 반올림한다 그랬어요.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라고 했으니까 소수점 한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하는 거죠. 여기서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어때요? 반올림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2가 되는 거죠.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했어. 여기서 반올림을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2.2가 되는 거죠, 얘는. 선생님, 습관적으로 글자를 쓰면 뒤에 점을 찍는 습관이 있어서 소수 문제 풀때 되게 오해를 살수 있어. 자, 일단은 얘 먼저 계산을 하면 212 나누기 6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 6에 왜 6이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6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1이죠, 1. 1은 2. 그리고 1이 내려왔는데 1은 아무것도 나눌 수가 없으니까 0이죠. 그래서 또 12는 6. 그래서 1, 0, 6이죠. 106이에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됐을 때 나눈 숫자도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됩니다. 어떤 걸 예를 들수 있냐면, 뭐, 이럴 수 있죠. 100 나누기 2는 50이죠. 근데 또10 나누기 2는 5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가 10분의
10분의 1배가 됐으니까 이쪽도 10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106의 10분의 1배는 10.6일 거고, 10.6에 100분 10, 다시요 10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06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수의 나눗셈, 우리 이거 바로 직전엔 단원에 배웠던 거네요, 그렇죠?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6 나누기 2로 바꿀 수 있고 3, 이건 지난 학기에 배운 거네요.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 3은 나눠지지 않으니까 여긴 0점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 7, 3, 21이죠. 12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4, 3, 12, 0 이렇게 되죠. 여기 1 되겠네요. 1, 4는 4. 그리고 여기 6이니까 소수점 가져가고 1, 4는 4, 그죠? 근데 2인데 2는 나눌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가상의 0이 내려오는 거죠. 가상의 0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5, 4, 20하고 0,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죠. 소수의 나눗셈 아주 기대되죠. 재밌게 한번 수업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정말 인터레스팅하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